자, 그 다음에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언어,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거. 소장은 소년 수용자에 대하여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소년법 나오잖아. 소년 수용자 나오잖아. 그럼 딱 하나만 머릿속에 연상해. 하나만. 애식기 범죄자들은 살아 온 날이 많어, 살아 갈 날이 많어. 살아 갈 날이 많으니까 당연히 처우에 있어서도 더 완화도 시켜주고 하는 거야. 근데 일반 수용자는, 야, 50 먹었는데 80이면 죽는데 살아 갈 날이 어디가 더 많어? 그지? 살아 온 날이 많잖아. 살아 갈 날이 많으니까 이 새끼한테는 모든 거를 그 중에 좀 완화된 거를 해준다. 이거 생각을 해. 알았지? 그러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보여. 그러면 그거를 머릿속에 연상하고 접근을 해봐. 그러면 보여. 뭔 뜻인지 알겠죠? 나가, 살아 갈 날이 많으니까 나가야 되잖아. 나가갖고 재사회 시켜갖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성, 이런 것 등을 다 고려하는 거야. 이해됐죠? 56조,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누구?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 알았죠? 누구? 여러분들이라고. 근데 이걸 뭐로 바꿔놓는 사람은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통역관을 이렇게 바꿉니다. 알았죠? 근데 통역관 아니라고. 누구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알았죠? 소속 교도관을 전담 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 면담, 고충에서 통역, 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여기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거 알았지? 자, 누가? 소속 교도관 여러분들께서 하신다고요. 알았죠? 자, 1번.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 요원은 외국인 미결 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조력을 하여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를 누가 한다고? 누가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 수용하도록 하고 그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려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건 없습니다. 4번.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소속 국가의 음식 문화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 열량을 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교정 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일한 지문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출 지문을 따로 찾아서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만 꼼꼼하게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강행 규정이냐, 임의적 규정이냐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있는지 공동 거실이냐 아니면 개별 거실이냐 이런 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번 한번 봅시다. 노인 수용자 전담 교정서는 별도의 공동 휴게실을 마련하고 이거 어떻게 바꾼다? 어떻게? 개별 휴게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스터디 카페 아니라고. 알았죠? 응?